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니콜라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네. 네. 오늘은 몇 초 뜬들이시나 제가 세보려고 하는 찰나 대답을 하시네요. 그럼 뭐 얘기해 주세요. 뭐 니콜라도 많이 빠졌고, 근데 테슬라는 좀 빠지다가 또 올랐더라고요. 애플도 올랐고. 그런가요? 내가 고문을 안 하니까 입을 열질 않네. 어떻게 줄이를 틀어야 됩니까? 네. 뭐 전기 고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보면 장 초반에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때가 2.5% 하락을 했었으니까 네. 종가는 마이너스 0.13, 그러니까 저점 대비 2.4% 가까이 급등을 하죠.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니콜라, 그 다음에 영국의 코로나 이슈, 그 다음에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네. 이슈, 뭐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요.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대형 기술주 위주로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반면 매수가 유입됐고, 더 나아가서 파월 전주로장이 오늘 저녁에 이제 네. 하원 청문회가 정원? 준비돼 있는데 미리 이제 그 내용을 의원들한테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연준위에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내용 똑같은 소리죠. 뭐 브렉시트 커지면 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 그 내용 나오면서 그냥 좀 더 반동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들. 근데 S&P는 낙폭을 좀 소폭 줄이는데 그쳤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상승을 하는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S&P 500 그 다우나 S&P 500에 속해 있는 그 은행주들. 자금 세탁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세탁을 했다는 거예요? 세탁기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미국 증시의 움직임은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네. 주목할 게 종목들의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 테슬라, 애플, 그 다음에 뭐 은행, 그 다음에 뭐 여타, 언택과 비언택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앨런 머스크가 3분기에 이메일로 직원들한테 뿌린 그 내용이 뭐냐면 3분기에 우리 전기차 많이 팔았어 라고 하니까 강보합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니콜라가 이제 계속 빠지잖아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변동성을 키울 거다 이런 분석가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쭉 밀립니다. 일부에서 이제 뭐 나오면서 8% 빠집니다. 8% 빠졌다가 낙폭을 계속 줄여나갔고 결국은 1.64%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머스크가 또 이제 장 마감 후에 트위터를 또 했습니다. 네. 트위터에다 뭐라고 했냐면 이번 배터리 데이 때 그 대용량 그 배터리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실망스러운 발표를 좀 하면서 시간 외로 지금 5.5% 급락을 하고 있고요. 뭐 한 2년 정도는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네, 뭐 예. 그런 얘기죠. 예, 그런 네. 내용을 나오면서 한 6% 정도, 5.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배터리 데이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지. 근데 이게 또 이게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해요. 네. 내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1시 반이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5시 반. 그러니까 미국장이 5시에 끝나니까 네.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라서 시간 애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야, 혹시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는 컨셉트카를 개발하잖아요. 먼저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셉트 배터리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가요? 뭐 이게 뭐 거기 이제 네. 전고체라든지 아니면 전고체보다도 더 효율이 좋은 걸 미래를 타게 하고 한 30년 뒤에 이런 게 나올 것이다. 지난번에 그 컨셉 그 방탄차 하다가 해머로 깨버렸잖아요. 힘이 그냥 장난 아닙니다. 장사입니다. 글쎄 뭐. 하루에 하나씩 예측들을 지금 쏟아내고 계시네요. 네. 내일 한번 일단 5.64%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니콜라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니콜라가 장 초반에 급락을 합니다. 그 CEO가 그만둔 것도 있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얘가 밀턴이 애리조나 공항에서 FBI에 체포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진짜예요? 루머. 모르죠. 그거는 이제 일부 작은 소형 이제 그 언론 보도가 나온 거라서 옐로우 저널리즘. 예.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더 빠졌다고 보시면 20달러 근처까지 빠졌으니까 완전히 급락을 했죠. 20달러면 거의 40%예요. 30% 넘게 4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JP 모건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밀턴 사임이 오히려 니콜라한테 더 좋아 그러면서 매수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납부가 축소한다. 그 무슨 논리예요? 그러니까 밀턴이 그만두고 이제 추가 그 다음 CEO가 누구냐면 GM 그 출신의 CEO가 이제 이사가 거기 CEO를 맡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니콜라의 그 내용 그 플랫폼이라 이런 것들은 여전히 견고하고 괜찮아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매수 추천을 하면서 납부가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19% 마이너스로 끝났고요. 시간 에러도 지금 현재 한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니콜라라는 게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끌어올라왔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고밸류 종목들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장 초반에. 그래서 테슬라도 그렇고 다른 대형주들도 다 급락을 했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그 여파로 인해서 대부분 다 완전히 시뻘겋게 다 됐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3.5% 하락을 하다가 반발 매수가 최근 들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납부가 축소하면서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도 상승을 했지만 얘네들도 납부가 축소한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수가 몰리면서 납부가 축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오라클이라든지 월마트 같은 경우는 틱톡 이슈 이제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관련된 거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것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쪽입니다. 넷플릭스, 페이팔, 그 다음에 게임주들, 언택트 관련된 거죠. 언택이네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스페인이 주말 동안에 3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유럽 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2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데 그죠? 근데 2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5만 명까지 다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 그 결과가 이렇게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그다음에 이렇게 부킹닷컴이나 라스베가스 샌즈 네 물론 이제 GM은 다른 요인 그 니콜레 요인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산업재들 다 4-5%씩 급락을 합니다. 얘네들은 파워전지장의 그런 내용의 효과를 받지는 못하죠. 자 은행주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은행주의 내용은 뭐냐면 그 미 재무부의 금융 이제 거래와 관련돼서 이거 조사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핀센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만약에 교수님이 주가 조작을 막 하려고 제가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막 이게 이상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 거래소는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 떠요. 제가 잘 알아요. 이게 저 거래소 보면 이제 스타워치 시스템이 있는데 이상 거래 같으면 계속 알람이 계속 울려. 그렇죠. 알람이. 예. 특히 그 우리나라 저기 그 금융 거래도 금융 결제 정보원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뭐 저기 그 2천만 원 이상을 송금하게 되면 알람이 뜬다든지 다 뜨거든. 다 뜨게 돼 있는 거. 예.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그 갔는데 그러면 이제 거래소는 이거를 증권사나 이런 데로 가고 증권사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내고 금감원이나 뭐 이런 데로 다 이제 제출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핀센으로 199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이제 거래 이상 거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조 원 정도 뭐 이런 것들 거래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거래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냐면 뭐 인터폴의 뭐 10대 지명 수배자 중에 한 명인 뭐 이상한 사람의 뭐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재무부 쪽으로 다 그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명이 그 전 직원 재무부 전 직원이 이거를 유출을 해봅니다. 유출을 했는데 그 1999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거래 내역 중에 일부 한 2조 달러 정도의 그 금액이죠. 이제 그 정도의 자금 흐름이 유출이 된 거죠. 우리 옛날에 그 뭐냐 조세 히피처
거기 그 자금 그 계좌가 공개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그러면 니네 이상거래 했으면 이거를 왜 규제를 했어야지, 니네들은 왜 그 아무 규제를 안 해? 이거죠. 그래서 이제 HSBC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뭐 도이체뱅크라든지 뭐 이런 대형 은행주들이 여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규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 미 재무부나 이런 데서 은행에 대한 규제가 확산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상거래도 아닌데 만약에 그게 나오고 그러면 거기 대규모 소송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 은행주들이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한마디로 악재성 재료가 쏟아졌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대형기술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만 보면 애플이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었으니까 그래도 한 4% 정도 빠진 거죠. 그러니까 한 달 같은 경우는 뭐 6% 뭐 이렇게 네. 알파벳 대형 기술주 위주로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악재성 재료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그만큼 미국 시장도 여전히 유동성이 아직까지 좀 잔상이 남아있는 그런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문제냐면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관련이 네. 돼 있는데 일단은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이게 여기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 100 종목을 또 패시브니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빠지면 또 전체를 팔고. 근데 여기에서 2000년 10월 달,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에 하루 유출량으로는 가장 많이 얼마 전에 빠져나가요. 35억 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미국 개인들은 지금 현재 주식을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관들조차도 대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관이 파는 거는 역시 우리하고 비슷하게 환매가 있기 때문에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매가 좀 많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연연. 그럴 거예요. 뭐 걔들도 지금 뭐 그 저 모기지도 지금 연체한다고 하는데 주식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FOMC 이후에 지수가 줄줄줄 흘러 내리고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죠. 뭐냐면 개별 종목들의 그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지수의 움직임은 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 흐름은 뭐냐면 결국은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더 보면은 그 바이든 이영명 거기에 대한 뉴스들은 더 나오는 거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게 뭐 말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달러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달러는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라가르트 총재가 어저께 그 연설이 좀 있었어요. 연설이 있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유로화의 강세는 이거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우리 통화정책에서 건드릴 거다. 라고 하면서 유로화가 급락을 했고 두 번째는 파운드화가 그 영국의 셧다운 네.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파운드화 약세를 보인 거.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강세를 좀 보였고 그다음에 엔화 또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변동성을 키웠지만 주식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유가도 네. 국제유가도 많이 국제유가도 4% 빠졌고요. 그다음에 금도 2.6% 빠진 반면에 은이 10%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솔린 가격도 큰 폭으로 빠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품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많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한 발씩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침에 되겠지만 원래는 주식시장은 찬바람 불면은 불리시해지는데 찬바람 불면서 코로나가 다시 저기 그 창궐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압박을 받는
그런 형국이네요. 이게 뭐냐면 뭐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대법관 놓고 정치 불확실성 높아지다 보니까 추가 부양책 그게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기 그 트럼프가 그 대법관 저기 그 저 그 임명을 강행하면은 탄핵까지 하겠다고. 어, 네. 탄핵도 하나의 옵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좋아요.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일단 두 명은 반대를 한다고 했고요. 나머지 이제 한두 명만 더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통과가 돼버리,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제 보면 그 종목들 중에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 그게 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이게 왜 그러냐면 11월 10일 날 그 대법원에서 그 의료법과 관련된 심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긴즈버그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되고 그럼 6대 3으로 바뀌고 어쩌고저쩌고 바뀌면 이 의료법에 대한 논란들이 상당히 거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이나 그렇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이 특히 헬스케어 업종들이 많이 급락을 했어요. 그럼 보험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요? 사세요. 네. 오늘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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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사카 거래소 오픈 기념 수수료 할인 이벤트. 키움에서 미니 니케이 225 선물 거래하고 수수료는 100엔만 내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